Yes. 우리 오늘 몇 시에 끝나요? 몇 시에 끝나냐고? MBC. MBC. 와. 아, 정말 오빠는 모르겠어. 진짜 모르겠어, 나도. 뭘 모르겠어. 그러니까 뭔가 어쩔 때는 참 귀여운데 너무 귀엽지 않았어? 어쩔 때 진짜 몇 시냐고? 몹시 흥분. 아, 왜 저래. 와, 근데 아까 우리 왕 작가 나한테 에이씨 하면서 소리. 이거는 아닌 사람을 진짜로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. 얘네 팀이 어디예요, 지금? 얘요? 예. 전 가운데입니다. 전 가운데입니다. 아, 잠깐만. 아, 짜증난다고 나한테 속이 있어? 상혁이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. 안 좋아하는구나? 이야. 자, 너 저기 네. 어, 윤선이하고 한번 풀어야겠더라. 그러니까요. 어, 윤선이가 무슨 오해가 쌓인 것 같은데. 어, 많이 쌓인 것 같더라고. 많이 쌓인 것 같더라. 나도 아까 좀 약간 뜨끔했어요. 그러자마자 나랑 상혁 오빠 러브라인이 없어졌네? 오늘 뽀뽀해줘야 되겠다. 야! 오늘 뽀뽀해줘야 되겠다. 야! 갑자기. 뽀뽀게. 나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빠는 어때요? 이 안에서 커플은 없었으면 좋겠어. 오빠 커플이 있어야 돼. 커플 계속 이어지면 괜찮은데 오빠 얼마나 깨지면, 팬들이 좋아하는 줄 알아요. 깨지면 너무 골치 아파. 근데 게스트는 괜찮죠? 미주가 그 만약에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은 오빠 위원회들이 있어요. 어, 있어요. 거기 좀 통과를 해야 돼요. 아, 가반대 진짜. 하하 상엽이 뭐 나하고 몇 명 있어요. 그래서 오빠 위원회를 이렇게 해서 아, 이 친구는 진짜 괜찮다. 그러면 오빠 윤수 어때요? 윤수 우리는 괜찮은데 윤수가 별로 거라. 미주가 그걸 못 읽네. 아. 우리 남자들은 느끼잖아. 우리는 윤수 굉장히 괜찮은데 미주가 그걸 오빠, 윤수 괜찮거든. 그거 알아요? 얘 나한테 지금 말 못 걸고 있어요. 얘 나한테 지금 말 못 걸고 있어요. 너 그거 알아? 안 거는 거야. 안 거는 거지. 말도 안 돼. 못 거는 거잖아. 진짜 남자를 모르는 것 같아. 아, 몰라 몰라. 아, 너무 오래됐지 뭐야. 야, 이게 어? 너야? 어, 깜짝이야. 네. 어, 깜짝이야. 우리 같이 나왔었어, 라스. 야, 너 살 진짜 말랐었다, 이때. 아니, 나랑 라스에 나왔대요. 그래서 제가 언제, 근데 이. 어, 윤수. 야, 윤수 바로 있었네, 옆에. 근데 내가 거기서 아니라. 내 스타일 아니라고 말했대요. 아, 진짜? 아니, 계속 옆에서 내 스타일 아니라고. 저도 아닌데. 저도 아닌데. 저도 아닌데래. 어, 저 친구 괜찮은데. 종엽이도 열심히 하고 갔지만, 네. 아, 역시 윤수가 잘하네. 어, 차분하게 착착 치네. 그래, 잘하잖아. 저런 속내를 드러내줘야 되거든.